일단은 저 눈에 안 보이게. 아직 우리 못본것 같은데. 바로 움직입니다.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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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 바로 빠집니다. 아까 이 능선 위에서 지금 저격 소리 나는데. 가자. 자, 일단 헬기 빠졌고요. 잔당 잡읍시다. 어디 있을 텐데. 거리를 좀더 확장시켜야겠다. 안 보인다. 아, 이제 보이네. 와. 와, 뭐야, 저거?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얘 아예 한 수십 마리 있는데? 벌레집인데, 벌레집. 작전 지역 AI 지역 지금 상황 브리핑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일단 뛰어댕긴 아들 18명이고요. 차량 탑승. 중기관총 하나, 둘, 셋. 59기형 중기관총만 3대입니다. 총 지금 전력 대충 보호가선 23명입니다. 저기 지금 핵이라도 떨어져야 될 판인데? AI 23마리. 더럽게 많네. 저걸 어떻게 제압해? 장난해? 장난해? 중기관 총이 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가까이 가잖아요. 붕 그래 그냥. 자, 저격수 있다. 오른쪽 앞에, 오른쪽 앞에 그 뭐냐 저격수. 우리 노리는 거 같은데? 지금 딱 우리 삘인데? 우리 쪽으로 날라온다! 뭐 죽었어? 뭐야? 옆에 아군 사망! 오! 뭐야 이거? 야! 장난쳐? 야, AI 저격수 왜 이리 잘 맞춰? 1000m에 1000m! 야, AI가 답이 없는데? 1000m 샷을 하나, 1000m 샷? AI 왜 이래 잘해? 어이가 없네요. 아니, 뭔 놈의 AI가 1000m를 맞춰요. 이건 아니잖아. 뭔 놈의 1000m를 날라와? AI입니다. 적군 AI에요. 날라오는데 2초인가 걸렸어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샷을 날리는데 플레이어라면 절대 불가능할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샷을 날리네요. 아이 뭐 다시 하면 되지. 템복과로 바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거는 뭘더 하길 떠나서 엄청 센데?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있다 맞았어. 여기 있다가 대단하 대단해. 여기 있다 맞았네. 얘가 한 1km 정도 되겠네. 갑시다. 스펀기지에서 1.4km 뛰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기는 지금 미사일을 갖다 쏴야 될 판이죠. 진짜 너무 엄청난데 이제 8마리 잃었어. 저격 한 발에 옆에 있는 동료가 죽었고 저격 두 발에 저거 죽었어요. 원샷 원킬이야. 상대편 저격수가 백발백중인데. 맞춘 거 발견된 게더 신기한데. 100m도 아니고 1000km에 아 1000m에 1000m 1000m인데 씨 우리를 봤다고? 야 근데 솔직히 AI가 이제 프로그램상으로는 지금 좌들이 이제 컴퓨터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는 더잘 보일 거란 말이에요.
너무 사기인데? AI가 진짜 쏘는 각이 완벽한데? 봤어요? 포물선 날라오면, 포물선 그림자 날라오는 거? 야, 일단 적육수가 대충보니까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잠수복 입은 두 명? 앞에 잠수복 하나 하고 저 뒤쪽에 잠수복 하나가 적육수인 것 같습니다. 가들만 잡으면 할만해요. 원래들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겨야죠 뭐. 뭐 그런걸 어떻게든 이겨야죠. 어떻게든 이겨야 하죠. 저희는 뭐 그런거 없어요.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뭐 AI가 세다 계속 리스폰해가 어쨌든가 이겨야죠. 저들 그 뭐냐 차만 뺏어도 대박인데. 제가 무장오퍼로도 세대에요. 무장오퍼로도 세대에다가 저들 무기하고 링서 다 합치면은 23인 그냥 장비가 쏟아져갖고 못 챙길 정도인데. 아 장비가 진짜 쏟아져서 못 챙길 정도인데. 23명 다 잡고 이제 무장오퍼로 세대 탈출해서 가면은 아 끝났어요. 이건 뭐 서버 횡패 서버 뭐냐 다 씹어먹습니다. 무장오퍼로 세대야 링스 두 개에다가 어 저 또 닦였다. 뭐야 이게 닦였네. 저 이제 장난 아닌템들이거든요. 쓸만한 템이 엄청 많은데? 장전하고 권총으로 들어가는 건 좀 무리수고. 여기에 총기 박스 없네. 와, 저 23인. 저거 지금 뭐냐? AI 미션 깨는데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AI 미션이 너무 빡세게 만들어져서 깨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편에 헬기가 날라댕기네요. AI 미션 깨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딨냐? 저 안 되면은 저 헬기 탈출해서 갖다 박는 방법도 있어요. 갖다 박아갖고 저기 있는 놈들을 좀 대부분 뭐 몰살시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차라리 헬기를 들고 나르지요. 타루가 그거 보고 뺐네. 애들 그니까 대충 애들도 이제 보내니까 애들을 안 되니까 뺐네. 저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왼쪽에 총 쏘는 거 봐. 접근하면 죽어요 그냥. 여기는 스나이퍼는 죽어서 발각됐다. 오케이 총기 박스 뭐 링스로 나와라. 하 감사합니다. 또 링스가 다 어? 링스 나와라. 그냥 정확한 링스가 또 감사합니다. 링스 나와라 하니까 정확하게 링스가 나오네요. 이제 스코프만 나오면 되겠다. 야 훌륭하다. 스코프만 하나 나와라. 있네. 달 4배 올 줄 알았는데 달 수가 없네. 링스 나와라 하니까 링스가 나오는 이 편한 세상. 일단 근처에 판매할 건 다 하고 스코프가 이제 좀 필요합니다. 좀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스코프가 좀 필요하고 여기 뭐 있지? 소음기 이거 못 끼나? 소음기 SOS 이상 뜨면 좋겠는데? SOS 수리킷 무전기 아 SOS가 없네. 지금 SOS가 떠야 될 판인데. 아 헬기 시끄러운데 이씨 링스 갖고 맞출까? 목소리 시끄럽네. 헬기 있다고 자랑하나. 잠깐만 링스 총알 어디갔어? 방금 잠깐만 템이 약간씩 지금 증발하거든요? 링스 총알이 있었는데 링스 총알이 없어졌어. 잠깐만 링스 총알 어디갔지? 분명히 있었는데. 링스 총알이 증발했네요. 아이씨 링스 총알이 좀 비싼데. 좀 비싼건데. 링스 총알이 증발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증발했네요. 다시 한번 망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아 링스 있었습니다. 아까 그 타로 맞출 수 있었는데
타로 관통해갖고 이제 조종사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깝네. 야, 링스가 진짜 총알이 아니 그 스코프가 없으니까 진짜 모자래 보인다. 링스가 맞죠? 무슨 미사일 총 같은 거 들고 있는 것 같아. 레이저 총 같은 거 진짜 뭔가 보잘것없어 보인다. 자, 작전 지역 셀프 찍고요. 800m. 아까 저 위에서 죽었네. 저 위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저걸 어떻게 마셨대? 총알과 폭탄 가방을 이제 가방 들고 와서 챙길게요. 아니 진짜 보이지도 않는 거리를 맞춰.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 거리를 맞추네. 저기 있다. 저격수 누워있네요 벌써. 저격수가 벌써 지금 누워있네요. 아까 이 근처에서 죽지 않았나? 뭘로 쏘는 거야? 그걸 막긴 하나? 저격수가 지금 쏘고 있네요. 자. 자, 아카템. 아카템 회복하고요. 링스를 어디다 갖다 놓지? 링스를 갖다 놓을 데가 없는데? 주부르, 헬기 승무원, 야시경, 시계, 안경, 그 다음에 캐리어 리그, 그 다음에 가방. 가방에 링스를 접어서 넣을 수 있나? 치타 총알밖에 없잖아. 가방에 링스 엮는 건 불가능한데. 링스를 고의 접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려나? 아 되네. 됐다. 자 주부르, 자 주부르를 바꾸고 됐어. 링스를 꼈습니다. 그런데 스코프가 없네요. 10배율밖에 없네. 10배율로 뭘 하라고? 아 10배율로 도대체 뭘 하라고? 한번 보기라도 해봅시다. 지금 정확하게 한 900m에서 1-2km 정도 되거든요. 자들 눈에는 진짜 자들 진짜 우리만 항상 주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볼까? 뭐야? 오 잠깐만 링스에 또? 링스에 못 끼우니까 사라지네? 뭐야 링스에 못 끼우니까 사라진다. What the hell? 링스에 스코프 끼우니까 사라졌어. 뭐야 이 저주받은 링스는. 버려! 불길해 이거. 뭐야 이거. 링스에 총알 끼우니까 사라져 계속. 뭐야 이게. 아이 감사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저쪽에 지금 AI가 지금 개판을 치고 있지 않나. 와 뭐야 저건 도대체. 장난해 지금?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아이고 알자님 별풍 10개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아까 앞에 몇 마리 잡았고 아직까지 오퍼로드 세대에다가 뛰어댕기는 아들이 대충 봐도 4명이거든요? 한번 들어가볼까? 대충 요 근처에 돌아다니긴 하던 다 때려잡은 것 같은데. 아 저 미친 헬기 저거. 저격수다. 저걸 우리는 저걸 맞춰야 될 판인데. 아이고 손님 어서오세요. 고 갑시다. 저기 있는 거 대충 탈취. 그 뭐냐 산 쪽에 저격수 있어요. 제가 있는 산 쪽에 아까 링스 소리 났습니다. 저기 대놓고 이제 표시를 내네. 죽고 싶은가 보지? 저기다. 저기 있다. 저기서 이제 폭탄까지 터졌다면은 이건 뭐 100%죠. 무장 트럭으로 저거 맞춰도 돼요.
하루 눈에 안 보이게 경사면을 좀 타서. 뭐야? 아까 어디서 터졌지 않나? 그러게 말입니다. 저기서 금방 터진 것 같던데, 아닌가? 잘못 봤나? 아닌데? 여, 100% 여기 터졌는데? 매주에 터졌는데? 매일 은채 지금 사람 있는데? 저긴가? 다시 내려갔거냐? 내려갑시다. 본대와 합류하죠. 야, 총 들고 다 싸들고 그냥 들어가야겠다. 저기 안에 AI 미션하러 그냥 들어가야겠다. 총 들고. 예, 망연히 멀티죠. 당연히 멀티입니다. 지금 저쪽이 지금 하면 AI는 대충 처리된 건가? 대충 처리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 봅시다. AI가 지금 해변가에 하나, 둘, 셋, 넷, 다 많다! 경로를, 건물을 일단 중심으로 해가 들어가야겠다. 야, 지금 더럽게 많은데? 아, 장난하게 많은데? 지금 적병 한 4명 정도 서 있습니다. 적군 한 4명 정도 서 있고요. 들어갑시다. 여기서 링스 아까 버리고 왔지. 이중 목격탄하고 미터볼 챙기고. 대인 도약실에. 오케이. 여기다 대인 도약실에 깔아놓자. 자, 지뢰를 깔아놓고 MK200 들고 갑시다. 고고고. 난 $59.99에서 그 정도 합니다. 7만원 정도.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한 4만원 정도 해요. 다이렉트 게임즈가 싸더라고요. 뭐야, 뭐가 터지는 거야 미친. 뭘 터주는 거야 계속. 자, 이동한다. 자, 600m 남았습니다. 스태미너는? 오케이, 충분하네. 스태미너 12. 그냥 막 갈기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방위 225에서 300m 지점 보병 발견? 오케이. 들어가자. 갈기면서 지금 들어가야 될 판이다. 고고고. 구루루잼. 지금 몇 명 남았죠? 적군 AI 몇 명 남았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적군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여기도 뭐가 있네. 냉장고. 자, 냉장고에서 미트볼과 뭐 등등등을 들고 다시 가죠. 더 앞으로 가면 총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삐리. 300m면은 그냥 가기도 맞는 지금 위치거든요. 저기다.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 건 너무 가까운데. 가자. 자, 일단은 부분적으로 약 좀 먹고, 약이란다 음식을 좀 먹고, 됐어. 스태미너를 좀 채운 다음. 아, 여기 근처는 숲밖에 없어. 은폐물이 없는데. 발견. 비지도 않아 얘가. 저거 씨, 이거 맞긴 하나? 택도 없는데. 발각대에서 뒤로 빼고. 하, 저거만 털면 대박인데. 저거 털기가 쉽사리지 않네요, 이제. 엄청 빡시네. 저기다. 점막을 자세 잡았네. 엄청나게 빡시네. 야, 저 많다?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지금 총날로 올 것 같은데. 저쪽이 지금 오퍼로드 뒤로 뺀 거예요? 자들 지금 오퍼로드 뒤로 뺀 건가? 오퍼로드 무력화하고, 그거 타고 이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 주택가로, 오, 쉣!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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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부상 골로 갈 뻔했다. 와, 총 날라온다 총 날라온다 총 날라온다. 일단은 300m까지 거리 띄우고 좀 돌려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야, 구구상자 없잖아. 더럽게 아프네. 딱 총에 지금 한 두 발 스쳤거든요. 데미지 0.2인데 이게 데미지가 1되면 죽습니다. 아, 엄청 아픈데. 보자, 어디 맞았노? 뒤쪽에 맞은 것 같은데. 아, 손에도 지금 피 흐르네. 피 흐르네 지금. 다시 돌아서. 아, 군사 작전이 쉽지가 않아. 역시 이제 생존자들이 정규군 둘게 잡으니까 엄청 빡시네요. 가자. 은폐물 좀 있는 데로 가야겠다. 은폐물도 100% 이제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착. 은폐물 있는 데로 도착했습니다. 별건 없네요. 보자. 아까 왼쪽에 저쪽에 한 명 있던데. 뛰어가도 안 걸리려나? 비엠님 광산에 가서 스카이님 그룹 좀. 오케이. 스카이님 일단 여 근처로 좀 뛰어 오실래요? 위치 전체 위치 좀 걸리잖아. 그룹 정리를 한번 해야겠네. 보자. 아, 그룹 자리가 일단은 퓨리님은 안 계시니까 좀 잘라놓고. 됐어. 잡았나? 못 잡았죠. 이동. 아, 삐리 안 좋은데 지금. 대전 차무기요.
여기서 포위당하면 그냥 바로 올라가는데? 이건 내한테 쏘는 거다. 확실하다.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데? 지금 들어가면 10중 8구 총 맞을 텐데. 여기도 뭐 사람이 죽고 있어. 저 앞에 있네. 스나이퍼 또 죽었네. 아니다. 스나이퍼님한테 쉐드 모드 드리면 안 되나? 스나이퍼님한테 쉐드 모드를 드릴게요. 쉐드 모드 다 드리면 이거 이거 초대할 수 있잖아. 레드워스님한테 드리고. 아, 지금 부상당했는데? 뭘 먹어도 지금 부상이 치료될 것 같진 않은데? 더럽게 아프거든요? 하나 컷. 우리 좀 볼까? 죽었나? 안 죽으면 내가 죽겠지. 이게 군사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실제하고 똑같습니다. 아씨, 걸렸다. 아씨, 아, 한 발 스치니까 골로 가뿐해. 아, 이게 부상 때문에 에임전이 욕설 흔들리네. 아, 까비. 아, 먼저 봤는데 이거 에임이 좀 진정되면 쏠 걸 그랬어요. 아, 한글입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부상 상태 때문에 야, 못 잡았어. 아, 미치겠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하, 잡았어야 되는데. 아깝다, 남자. 이번엔 남자로 간다. 스팀파입니까? 스트림파입니다. 뭐야, 이거? 스카이네? 그룹 받아요. 신속하게 막아. 빨리 그룹 바꿔. 오케이, 이동. 아, 서버요. 오케이, 서버도 조만간 올릴게요. 아, 진짜 따갑네. 엄청 따갑네, 진짜. 앞에 먼저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부상이라 갖고 이제 총 맞는 점이 흔들린 거예요. 부상 상태라서. 아, 아깝네, 진짜. 잡을 뻔 했는데. 진짜 아깝네. 다시 이제 그 템을 복구하고, 이제 가자고요. 예, 복모드도 한번 봤는데 얼마 걸리나요? 10분? 카페 올라가 있으니까 10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오육님. 에이, 스카이 그룹? 해놨어, 벌써. 스카이님 보고 나갔다 들어오라 그래요. 그룹에는 벌써 스카이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스카이님 보고 나갔다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룹 돼 있습니다. 당장 구매합니까? 알겠습니다. 서버는 레드고스님, 서버 스크린샷 찍으실 줄 아시죠? 스크린샷 찍어갖고 방금 뭐냐 카페에 좀 올려줘요. 카페 그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높은 계급의 게시판이라든지 거기 서버를 좀 올려줘요. 그래서 이제 더 받자고. 지원을 좀 받자고. 무슨 게임이 얼마야 이게? 원래 아르마3는 더럽게 비쌉니다. 이게 대체 일반 게임용이 아니라 군사용이에요.
이게 군사용도 있는데 군사용은 진짜 비싸요. 군사용은 한 200마리 사간다는데? 이 게임이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개발됐다가 이 게임용으로 풀어놓은 거지. 원래는 진짜 군사용입니다. 철역 6번님 어서오세요. 자, 저기서 일단 템 복구를 좀 하고. 뛰어오니까 제법 가까운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네. 7만원 잼. 그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구매하세요.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구매하셔야 돼. 한글판입니다.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요. 4만원 밖에 안 해. 그리고 이제 한글판이에요. 아, 지금 서버 리부트 되면 어떻게 해? AI 미션 깨고 있구만. 아, 서버 리부트 120분. 오케이, 2시간. 서버 리부트 120분이랍니다. 좋아요. 일단 무기만 하나 딱 들고. 총 받기 전에 무기만 복구하고. 야, 내 진짜 그대로 있네. 해머가 문제가 아니야. 오케이. 총은 어디 있지? 총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좀 더 가야 되나? 빨리 총기. 총 빨리. 됐다. 총 준비권. 저 죽은 거야? 죽은 거네? 대충 다 잡았나 그러면? 적군 무력화 됐어요? 다 잡은 거야? 방금 59견 날라오는 소리 들렸는데? 차량 운전자 발견. 쏩니다. 오케이, 차량 운전자 다운. 포로도 하나 뺏었고. 대다수가 처리됐죠. 대충 구매할 곳이요. 다이렉트 게임즈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대충 다 처리됐지 않나?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 차량 운전자 다운. 뒷차량 운전자 다운인가? 잘 안 보이고. 저 차량 운전자는 없고 일단. 레고님 나이스샷. 가볼까 이제? 자, 저거 살아있나? 아, 죽어있네, 죽어있네. 오케이, 갑시다. 다 잡은 것 같은데? 끝. 올 다운. AI 미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AI 안 보입니다. AI 그 뭐냐. 아, 저 한 마리 있네. 야, 죽질 않아. 죽어 임마. 죽었다. 예, 운전수 끝.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역으로 쳐야 돼요, 아르마3. 와, 뭐야, 이게. 크, 훌륭한 거 맞네. 라이터, 세비지 메탈, 뭐냐, 스몰. 오, 황금 10, 와! 구급 상자부터 시작해가 엄청난데? 야, 잠시만. 일단은 이거 빨리 와봐요. 다 잡았어. 이거 한 빨리 와봐, 지금. 심각해, 지금. 미쳤거든요, 지금. 템이, 이건 템이 아니라 이건 그냥 축제인데? 장난해? 와, 템 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야, 동원 참치 왜 넣는 건데, 이거는? 버려, 이거. 아, 동원 참치잼. 동원 참치잼. 자, 군장에다가 이제 10, 와, 10개짜리 금괴. 끝내준다. 자, 빨리, 뭐야. 지원 와요, 빨리. 지금 여기는, 대충 정리를 끝냈습니다. 리필키, SOS도 있고. 크, 많다, 이제. 라지. 라지. 라지는, 큰 거. 자, 그리고, 락박스도 있네. 애광탄 10개. 걸고 갈건 맞네. 뭐야, 이제 사람 더 있어? 근처에 지금 총소리 나는데. 야, 총기가 어마어마한데, 진짜. 총기가 진짜 어마어마한데. 6.5 애광탄이 이거, 백발 여기 오는 건가? 여기 오는 건가? 똑같은 거 아닌가? 6.5탄이 없네. 다음에 스코프 바꾸고 됐다. 네, 스팀 이거 연동됩니다. 이 야들 옷 중에서 좀 쓸만한 거 하나 좀 뜯어볼까? 야, 빨리빨리 다 챙겨요. 창고에 다 챙기고 이동하자고. 이제 지금 AI 미셸을 통째로 깼으니. 와, MK18 썼구나. 왠지 데미지가, 한발 데미지가 장난 아니더라. 구급 상자 한 개씩 다 들고 있네. 구급 상자 다 챙겨, 이거 꿀이야, 이거. 오케이, 샷. 겔라 작업복. 아, 겔라 작업복은 이거 못 입는 건가? 입고 싶은데. 뭐, 나중에 또 입을 기회가 있겠죠? 야옷은 어때? 또못 입나? 일단, 오퍼로도 3대거든요? 대충 이거 다 실자고. 전부 실어버리자, 그냥. 상자에 다용도 배낭 통째로 집어넣어. 야, 뭐 동원 참치부터 시작해가 이거는 뭐 끝내주는구만. 자, 알수 없는 동원 참치 요리. 동원 참치 먹으면 죽나? 요리하러 가 먹어봐. 신속하게 옮기자고요. 됐고. 템이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 옮기기가. 무리가 있겠는데, 이건? 옮기는데,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 무탄피부터 시작, 탄피가 막 쌓여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중에 락박스 안에 좀 다 갖다 여야겠다. 야, AI 미션 할만하네. 여기 뭐 있냐? 아무것도 없네. 자, 일단 또 집어넣고. 아, 빨리 와요, 빨리. 여기 실을 거 너무 많아, 지금. 여기 지금 실을 거 천지야. 옷이 없어서 그렇지. 자, 오퍼로드 하나씩 맞고, 이동해서 팔로 갑시다. 이동해서 팔로 가자고. 하, 총 봐. 야, 이게 전부 몇 개냐? 대박인데? AI 미션 이제 할만하네. 자, 집어넣고. 빨리 옮겨. 너무 많아. 템이 옮겨도 끝이 없어. 자, 위장에다가 또 위장, 그리고 루거에다가 스코프, 이제 조준경. 착착. 자, 다 갖다 놓고. 부품이요? 부품 떼야죠. 전부 떼버려야지. 자, 일단 금괴 2개 들었습니다, 여기. 절대 없어져서 안 되는 템이에요, 금괴 2개. 한 개도 아니고 10개짜리 2개입니다. 묶음이에요. 묵은 서비스예요. 일단 저거는 절대 없어져선 안 되고, 락박스 그냥 여기다 박아버릴까?
한 대만 움직이자고요? 다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걸 다 실어야 돼요. 다 실으려면은 저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야 될걸요 아마. 노우 에너지? 에너지가 없다고? 59는 다 써버리라고? 그럴까? 그것도 괜찮긴 한데 MRCO가 이거는 쏘기가 제일 적당하다. MRCO DMS는 너무 쏘기가 좀 불편하네. 자 일단은 빠른 속도로 다 때려넣고 예, 이걸 다 가져가는 이유는 한 개예요. 팔아야지. 이게 돈이 얼만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돈이 얼만데? 1,200원이 아니에요. 몇천원급이에요. 몇천원. 이 돈이 평생 먹고 살 것 같은데? 잠깐만, 그룹 중에서 한 명 누구야? 야는 누구야? 자, 그룹에 이상한 친구 있는데? 아니 그룹 중에 야는 뭐예요? 야, 그 야가 그룹에 왜 있어? 이겼으니 파티해야죠. 또 모여봐야 그러면은. 이상한 아가 그룹에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룹을 다시 봐야 되나? 일단 여기 계속 있는 것도 좀 위험하니까 이제 슬슬 이것만 챙기고 들어갑시다. 이제 이거 이제 충분히 다 챙겼다. 구매인데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제 온 다음에 이제 그걸 등록하세요. 등록을 하시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못 잠그네. 뭐 못 잠그면 못 잠그는 대로 쓰지 뭐. 자 구급 상자 3개에다가 음료수 고치는 키스 필요 없고 금괴 구급 상자 라지 메디키 스몰 다음에 총알이 이렇게 6개 탄통 됐어. 어디로 가지? 어디서 모일래요? 자리 찍어줘요. 광산 위쪽에 저쪽에 능선에서 만나죠. 위치 찍었습니다. 검은색. 다들 저 검은색으로 좀 모여봐요. 예, 스팀에 등록하셔야 돼요. 가운데 차요. 아 가운데 차 부품은 뭐 어디가요? 차 부품은 뛰가는 게 아닙니다. 야 차 운전은 오랜만에 하네. 일단 가서 다 팔아버리고 전부 다 팔아야 되거든 진짜. 그리고 이제 차만 이제 들고 댕기는 거지. 돈 집어넣어놓고 돈을 쌈박하게 안전하게 집어넣어놓고 이겼으니 이제 성과가 있으니 이제 돈을 집어넣고 이거 하고 평생 먹고 살면 돼요. 장난 아니라 이거 진짜 평생 먹고 살 돈이야. 평생까지는 아니겠다. 한 3-4일은 뭐 다른 파밍 안해도 먹고 살겠는데. 야들은 뭐지? 제새끼 죽었네. 위치 좀 찍어줘요. 어디로 갈까요? 내 쪽으로 좀 와요. 하나 둘 셋 들립니까? 뭐지? 전신한 시체야? 전신한 시체 다 시체야? 라지 치킨. 아 치킨은 못 파네. 핫팩 팔고 세비지 메탈 놔두고 그리고 10개 사. 하 1,000원 한 개당 1,000원. 락박스 팔까? 락박스 일단 놔둬보걸. 소음기에다가 포르도 무장. 아 저건 나중에 팔고. 자 일단 2,000원입니다 일단 2,000원. 이 사람들은 뭐지? 뭔 템을 기부해주려 왔나? 감사합니다. 템 잘 쓸게요. 이 친구들이 템을 기부해주려고 온 것 같은데?
야는 뭐야? 병사인가 그냥? 모르겠네. 뭔 놈이에요? 시체가 왜 이리 많아? 일단 저 팔거부터 팔거부터 빨리 치워야겠다. 일단은 총기는 다 팔거니까 싸그리 팔고 총기 4개 가운데처럼 하는 모드요? 무슨 모드입니까 그게? 모르겠네요. 자, 와 총기 봐. 300원 300원에다가 루거 2개, 이거 이제 조준경, 각종 뭐 쓰잘데기 없는 조준경까지 다 팔고, 리페어 킷 뭐 팔고, SOS 팔고, 뭐 여기 있는 거다 팔면은 돈이 꽤나 되겠는데? 돈이 꽤나 되겠네요.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탄통 필요한 건 버리고. 됐나? 진력해. 이 정도만 팔죠? 자, 다른 거는 굳이 이제 안 팔아도 안 건드려도 될것 같은데. 자, 갑시다. 군대처럼 하는 모드는 군대 플레이입니다. 그냥 모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냥 군대 플레이예요. 그건 딱히 모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풀이라고 이제 역할 정해서 이제 막 이제 미션 깨고 하는 모드 그 버전인데, 그거는 그냥 모드를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모드를 설치해도 되지만 그냥 군대 플레이라고 그냥 할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가죽 서로 간단하지요? 부타피 버려. 이거 뭐야 이거? 자, 전기. 그리고 더 챙길 건 없네. 됐어. 이제 은행만 찾아가고 돈만 집어넣으면 되네. 갑시다. 쪼우씨, 앞에 뭐야 이거? 이건 뭐 전시만 시체네? 오, 쉣! 자, 옆에 스나이퍼 있네. 에이씨.